좋고 특히나 아이템전에서 최영훈 선수의 오더에 따라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갈릴 것인지 지금 전 선수들을 통틀어서 가장 핫한 신입 이거는 뒤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인데요. 그렇죠. 아, 오우, 진 네. 아, 날려버렸어요. 아, 제니스 나인이기 때문에 따라갈 때 가속력도 좋고 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치고 나가지 않고 중간에서 가도 이렇게 오!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 최영훈 선수가 약간의 흐름을 한번 놓쳤고 여유롭게 황천부터 1차전이 이대로 들어옵니다. 네, 콤마 3, 2초 정도를 땡겨줬습니다. 계속 꼬이거든요, 트래클이. 본인이 모자랐다부터 이렇게! 이렇게! 났어요. 아,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날아다니거든요. 그 2위를 손흥민 선수 그리고 더빙입니다. 아, 콤마 손을 달았어! 줄이 몰라, 줄이 몰라! 2탑 박탈 어떻게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아, 먹지 못합니다. 4위! 아, 2탑 5칠만 했어, 뭐. 자, 최영훈 선수! 또쌍번째 최영훈! 두 명째 최영훈! 대형 사고 나겠는데요? 자 임재현! 아, 임재현! 아, 사고 났죠? 이 담이 따라가나요? 이 담이 따라가요? 자 이거 합산 봐야 돼요. 이쪽 앞쪽 들어옵니다. 1-3-5 오늘 진짜 최영훈 선수가 어마무시하네요. 우리가 만나볼 바로 그곳에서 카트톡 기다립니다. 포정! 네, 카트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카트톡 좌측 하단에 김대겸 해설위원 우승하실 때 모습, 무려 10년 전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뭇 많이 다르죠. 아이템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실 서주현 팀장이 1등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조용조용 또 서포트 해주는 게 또 이다른 매니저 아니겠습니까?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이 천무영 매니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천무영 매니저가 뒤쪽 쭉쭉 오고 있습니다. 네. 어, 네. 팀원을 날려요, 팀원을! 네! 마지막에 1말 역전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 아, 이거 사고 많은데요. 역시 아이템이다. 들어옵니다. 야, 이거 대역전은 나왔는데요. 바리케이드 배웁니다. 바리케이드. 오랜만에 따라갔죠. 유창현이 손흥민 자석 먼저 땡겼어요. 최영훈 자석 그대로 들어옵니다. 최영훈 선수 자석이 있긴 했었는데 오브젝트에 바로 막혀버렸고요.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네. 오! 막아줬고요. 점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 역할을 최영훈 선수가 하고 이게 3번 가요. 정조래요. 오르막 한 번이어서 오르막 한 번도 못 가요. 아이템 별로 아이템 없어요. 아이템 없어요. 이 따라가는 거 유창현 완성비. 유창현 들어가. 아 번개 내리쳤는데 그 사이를 파고드는 폭풍적으로 지나갔어요. 상급부터 있어서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몸으로 막아야죠. 번개 지나갔어. 지나가는 이거 다 안전으로 선수들의 센스인 거죠. 어? 자 유관영이 상대편의 속도를 좀 떨궈주고 일단 쇼컷 구간 계속 막죠. 실드기 때문에 그냥 다 타고 치다 살려 우주선 최영아 미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잡을 때 그냥 내가 우선 뒤고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다행이에요. 뒤고지 않고 이런 연속 스피 번개를 묶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솔라이티드고 마지막 최영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에이스 결정전을 없애버립니다. 다음 리그 때도 저희가 3등이 아닌 우승으로 좋은 모습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